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키워드를 상태적 전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적어도 두 번의 아주 대단한 전환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Linguistic turn, 언어적 전환을 우리가 겪었고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을 겪었다. 근데 그분들이 지난 한 20여 년 제가 이렇게 보면 technological turn, 기술적 전환, informational turn, 뭐 정보적 전환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띄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덜커덕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죽고 사는 갈림길에 던져졌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다가 정말 무기력하게 우리들 중에 상당수가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질러대기로 했습니다. 지금 무슨 기술적 전환, 정보적 전환 이런 거 얘기할 겨를이 있는 거냐. 죽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는데 모든 전염병 전문가가 100% 동의하고 있잖아요. 이번이 끝이 아니다. 또 온다는 거잖아요. 팬데믹 또 온다고 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거냐. 아니, 이거보다 더 소중한 전환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저는 저 어쩌다가 지난 정부 끝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위원회에 그 공동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마치 뭐 전염병 전문가가 된 것처럼 이제 여기저기서 뭐 부름을 받고 뭐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한테 있는 저 습관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WHO 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지금은 숫자가 어떻게 됐나. 제가 며칠 전에도 방문해 봤는데 공식 집계로만 지금 7억 명가량 되고요. 또 사망하신 분도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제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영국 경제 전문지 The Economist를 저 구독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잡지에서는 줄기차게 이게 과소 집계됐다고 주장했어요. 우리야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있어서 그냥 가서 조금 기분이 이상하면 저 검진 받고 뭐 이래서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치료받고 했지만 세계 정말 많은 곳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렸는 줄도 모르고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 부지기수인데 여기 집계 안 된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평소에 다른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병상을 다 차지하는 바람에 입원도 못하고 제대로 진료를 못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분들도 The Economist는 코로나 희생자로 집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전문지답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가신 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생활고 때문에 시름시름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 다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포함하면 사망자 수가 700만이 아니라 어쩌면 2천만 명에 육박할지도 모른다 하는 게 The Economist의 주장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경험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제 겪은 거죠. 그 저는 저 평생 열대 정글을 누비고 다닌 열대 생물학자인데요. 그 정글에 다니다 보면 박쥐를 자주 만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쥐는 참 누명을 많이 뒤집어 쓴 억울한 동물인데요. 그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주목을 받는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적어도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성 질환, SARS, MERS, 이번에 코로나19 셋 다
박쥐가 출발점이었다 하는 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박쥐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하는데 또 이제 저놈들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인데 박쥐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다 열대 정글에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슬금슬금 온대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온대지방의 기온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저기도 살만한 거 건데 그리고 걔네들은 옮기는 겁니다. 그런 것 바람에 아무래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전 지구에 지금 흩어져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기후가 온화한 온대다 보니까 박쥐와 호모사피엔스의 물리적 거리가 지금 자꾸 좁혀지고 있는 거죠. 7억 명이 공식적으로 감염됐다고 집계됐지만 사실은 그 7억 명 중에서 박쥐로부터 바이러스를 직접 전염받았다라는 케이스는 그렇게 밝혀진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쥐가 온대로 온다 하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죠. 온대 지방에 있는 동물들에게 박쥐가 옮겨줄 거고 우리가 그 동물들을 건드리다가 또 옮을 거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질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물으시길래 예 정확한 저 완벽한 저 연계를 제가 할 자신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떠들었는데 2020년에 뭐 다 해외 못 나가셨잖아요. 저도 못 나갔는데 국내에서만 열심히 떠들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2021년 5월에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저널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저 읽다가 이 자식들이 내 강연을 들었나? 그런 제가 의심을 할 정도로 그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박쥐의 분포 변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저리 떠든 것처럼 온대지방에 새로운 박쥐 생물다양성 거점 지역들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중에 가장 도드라진 곳이 어디냐? 저 지도 약간 확장시켜서 보여드리는 곳 중국 남부 지역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으로 이 논문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 무려 40여 종이 이주해서 정착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어쩌다가 TV에 불려가서 그 유명한 윤우님을 직접 아련하고 왔습니다. 유퀴즈에 제가 불려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조세호 씨, 유재석 씨, 나랑 저 열대 정글에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터잔도 만나나요? 뭐 까부는데 하여간 뭐 가서 열대 박쥐 손목 잡아 끌고 선별 질려서 데려가자. 그래서 면봉으로 박쥐 콧구멍 좀 이렇게 후벼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거의 어김없이 열대 박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를 그냥 달고 산다. 이 논문에서는 2.67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67 곱하기 40여 종, 40종 넘게 곱해보면 100이 훌쩍 넘잖아요. 2.5 곱하기 40이 100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입했다 하는 겁니다. 그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들 중에 어떤 한 스트레인이 이번에 우리를 제대로 공략했다는 거죠. 이 논문의 교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냐하면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서 열대박쥐들은 끊임없이 온대로 분포를 확장할 거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표현입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 열심히 하고 삽니다. 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원래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건 저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은 원조나 해주고 뭐 의료봉사나 갔다 오고 이러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로 가장 처참하게 당한 나라가 누굽니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나라 선진국 미국이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이제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연재해는 또 어때요? 아, 이런 홍수 같은 건 방글라데시나 뭐 저 투발루 통과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지 이게 왜 선진국에서 벌어집니까? 작년에 2021년 서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잖아요. 독일, 룩셈부르크, 뭐 네덜란드 이 지역이잖아요. 배수시설도 안 해놓고 살았나 저놈들?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가 배수시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배수시설로는 세계 제1일 텐데 그런 나라들이 왜 저렇게 당했어요? 너무나 간단한 답이 있잖아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이 해마다 벌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남역. 네, 작년에 저 유명한 사진 다 기억하시죠? 저 제네시스 위에서 세상을 달관한 모습으로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저 남자. 강남역 주변은 왜 해마다 어김없이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방 안에 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면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영화로 알게 되셨을 텐데 그 지역을 옛날에 우리는 말죽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죽거리 잔혹사 때문에 알게 되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가 저 농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니까 그 강남 지역이 다 평평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 저기 신도시 개발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남을 개발한 건데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았던 거죠. 강남역 주변이 조금 낮아요. 근데 물은 무조건 낮은 곳으로 고이게 돼 있잖아요. 강남역 주변의 배수시설이 역삼역보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 물이 고이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매년 여름 벌어지는 일이에요. 연례 행사처럼. 작년만 그랬나요? 저 위에 사진은 2020년 사진입니다. 벌써 2020년이니까 3년 전이라서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저해 우리나라 여름에 장맛비가 54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최장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 사회를 옥죄고 있는 환경 문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둘을 꼽아라. 하나는 기후변화고 하나는 생물다양성 감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후변화는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IPCC라는 국제기구가 주도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생물다양성 쪽은 UN의 산하기구인데요. 우리가 CBD라고 부르는데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그래서 국제생물다양성협약인데요. 그 시력이 좋으신 분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그러고 있으실 텐데 제가 어쩌다가 한 2년 동안 저 기구의 의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저 국제기구를 한번 이끌어봤습니다. 참 남다른 경험이었고요. 물론 뭐 그 시절에 저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님이라서 네 뭐 그 슬하에 제가 있었던 거 같기는 하지만 좋은 경험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로 만일 그 경험이 어땠느냐고 솔직하게 답하라 그러신다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좌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종종 저는 도대체 저 UN이라는 기구는 뭐 하는 놈의 저 기구인가, 너무나 무기력한 거를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어디서 재앙이 터지고 뭐 분쟁이 터졌는데 기껏 할 줄 안다는 거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반대해. 아무것도 못해요. 저놈께 만장일치제예요. 그 다수결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수결 잘못하면 뭐 근소한 표 차이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좀 싫은데 그 만장일치제도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 포디움에 앉아있는데 누가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그렇지 저게 캐나다 몬트리올인데요. 포디움의 높이가 지금 이 천장보다도 더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포디움인데요. 거기 이제 제가 앉아서 저 아래에 18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거든요. 주로 그 180개국 대표들을 전부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하래요.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뭐 좀 하나 하려 그러면 저쪽이 반대. 뭐 좀 하려 그러면 저 나라가 반대. 그냥 허구한 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땅땅땅 하고 반대한 나라 대표 끌고 저 복도 끝에 가서 윽박질러 봤다가 읍소했다가 뭐 아야 알고 보니까 니네 옛날에 네덜란드 식민지였던데 내가 네덜란드 대표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니네 나라 특별 원조 뭐 받을 수 있게 내가 노력해 주겠다. 그 대신 입 다물고 있어 주라. 뭐 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정말 너무 무기력한 걸 느꼈는데 지금 IPCC를 이끌고 계시는 사무총장님이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이회성 박사님인데요. 옛날에 정치하시던 이회창 씨의 동생이신데 저는 이회성 박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꿈도 못 꾼 일을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신 분이거든요. 기후변화 쪽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 지도자들이 뻔칠나게 모여서 하던 얘기가 뭡니까?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적어도 2도 미만으로 어떻게든 붙들어 매자. 근데 이놈 걸 제대로 못 해내니까 그 당시 16살이었죠.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나타나서 내가 태어난 날부터 당신들은 말만 하고 있다. 제발 행동에 좀 옮겨라. 그리고 막 포효를 했는데 파리 협약에서 어느 정도 뭐 협의는 했어요. 그랬더니 최대 주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란 작자는 트럼프라는 작자는 그냥 탈퇴했잖아요. 안 해 나.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일구진난설입니다. 저 동네가. 그런데 생물학자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애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약 2도가 올라버리면 우리가 지금 각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까지 사라질지도 모른다. 꿀벌을 포함해서. 만약에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저희 생물학자들은 쓸데없는 투표를 잘하거든요. 참 이상한데 툭하면 투표하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결과를 아무도 모를 투표를 해야 돼요.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 투표했는데 압도적으로 96%가 택도 없다에 투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만약에 이번 세기 동안에 정말 2도가 오르고 그 결과로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면 호모사피엔스도 멸종한다. 지금 2023년이니까 빼면 77년 남았네요. 예, 뭐 이런 강의나 듣고 이럴 겨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에 가서 춤도 추시고 네, 신나게 즐기다가 가십시오. 얼마 안 남았고 다 끝난 얘기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2도는 너무 높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제 옆에서 구시렁대고 있는데 그 2018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저도 참여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168개국인가가 모였었는데 그 168개국 대표들을 전부 설득하셔서 저 온도를 1.5도로 낮추시는데 성공하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과학자 패널에 있었는데 총장님이 그렇다면 1.5도 이제 합의를 도출하시고 난 다음에 1.5도가 오르는 시기를 한번 예측해달라. 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여러 정황적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2030년에서 2052년 정도 될 거 아니겠느냐 내놓았습니다. 그때 이미 1.1도가 오른 시점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1.2도 오른 걸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0.4도 오르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나 싶어서 이제 2030년에서 2052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작년에 IPCC 6차 보고서를 내셨잖아요. 그 6차 보고서에서 엉뚱하게 총장님 저 시기가 10년 앞당겨진다고 발표를 해버리시네요. 저 시기가 만약에 2030년인데 10년이 앞당겨지면 2030-20, 2020 지났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방글라데시나 저 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독일이나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 돼버린 거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먼 훗날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2030년 이후에. 근데 어쩌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결론이 있잖아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의 어마어마한 영향권 안에 들어섰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